공통쓰기 문제입니다. 아주 적거나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나는 그에게 미련이라고는 이것만큼도 없다처럼 쓰입니다. 이 말을 써주세요. 네 분에게 기회가 있는 공통쓰기 문제. 여기서 문제를 맞히면요.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의 기본 상품권이고요. 10만 원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 쓰셨나요? 자, 상품권이 걸려있는 공통쓰기 문제 네 분 다 확인합니다. 자, 눈, 곱과 눈, 곱. 문지은 씨가 눈곱이라고 쓰셨어요. 갑자기 헷갈려서요. 네. 자신은 없습니다. 송민경 씨. 네. 눈, 곱이 맞을까요? 곱이 맞을까요? 저는 눈, 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곱. 네. 곱이 맞으면 유흥주 씨, 송민경 씨, 이용준 씨 100점뿐만 아니라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눈곱입니다. 눈곱만큼도 없어 할 때 그 눈곱 기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흥주 씨, 송민경 씨, 이용준 씨가 100점을 획득했고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 총 60만 원의 상품권 획득했습니다. 송민경 씨, 우리말 겨루기는 어쩌다가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저한테 남자, 여자 쌍둥이가 있어요. 어머머, 쌍둥이 네. 엄마. 그 애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에 게다가 중2 사춘기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동안 쌍둥이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네.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맨날 테레비나 보고 누워서 놀고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한테 나도 뭔가 열심히 한다, 도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 제대로 한 소리 해주세요. 얘들아, 엄마 아직 살아있다, 무시하지 마. KBS